귀신을 믿으십니까? 아 이거 근데 개인적인데. 네. 저는 믿는 편입니다. 황의사님은 귀신 본 적은 없으세요? 저는 귀신을 보고 싶은데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. 저는 귀신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을 믿어야죠. 귀신이 존재하는 건 믿고 있죠. 귀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는 제가 체험하거나 보지 않은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. 귀신 있습니다. 귀신이 있기 때문에 무당들이 천도제를 하고 조상을 하고 진우기를 하고 귀신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. 저 잘 봤어요. 귀신을 잘 봤어요. 그럼 귀신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? 저요? 어떨 땐 믿고 어떨 땐 안 믿어요. 귀신들이 있음으로 해서 뭔가 세상이 더 풍부해지는 것 같고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. 근데 주위에서 그걸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. 네, 있어요. 직원들이 밤에 뭐가 보인다, 소리가 들린다. 자주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.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미화하신 그 아주머니. 저쪽에 계단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뭐 줄넘기를 타는 귀신이 있다, 뭐. 우리도 밤에는 잘 안 와요. 좀 무서운 곳이라 걸어서 들어오면은 여기가 1도가 낮아요. 그만큼 좀 음한 곳이고 여기서 한 50m 떨어진 곳이 명성황후 시해된 곳이고. 실제로 경복궁을 처음 창건을 했을 때 네네. 왕들이 못 살았어요. 너무 무서워갖고 뭐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뭐 이성계, 태조 임황원도 좀 살다가 개성으로도 가기도 하고 조선 초기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무서웠던 터라고 그러더라고요. 궁중에 귀신이 돌아다닌다. 궁중에 뭐 귀신이 사는 곳이 있다. 뭐 그런 이야기가 돌았던 적이 꽤 있지요. 절정에 달했을 정도의 시기가 중종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. 중종 임금의 어머니가 귀신, 유령, 악귀 이런 게 돌아다닌 것 같다. 당시에 알 수 없는 이상한 그런 귀신 같은 것이 대낮에도 창과 벽을 막 두드렸다. 요사스러운 물건으로 중종 임금의 어머니를 희롱했다. 귀신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형이상학적 실제로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 있는 거냐. 근데 우리들이 이야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귀신은 사회적 실제일 수도 있거든요. 그 귀신이 나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는 있는 거죠.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덜 외로운 건 있어요. 귀신을 믿느냐 안 믿냐는 것은 신을 믿느냐 안 믿냐는 거랑 저는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.